이번 시간에는 어변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변경, 어프로치, 변경. 앞글자를 딴 게 아니라 그냥 변경이란 뜻입니다. 즉 응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제가 지금 56도, 52도 피칭 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프로치 샷을 할 때 하프 스윙을 하게 되면 저는 30m가 나가요. 그래서 하프 떨고 하면 30이 쭉 날아가고 있어요. 좀 더 들면 40도 나갈 수 있고 전 좀 더 들면 50도 나갈 수 있어요. 너무 들기가 싫어요. 저는 그냥 골프 한 스윙으로만 하고 싶어요. 난 한 스윙으로 하고 싶어요. 변경할 자신이 없어요. 내 수준에서는요 스윙 변경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는 점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공식인데요. 자, 56도가 56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샌드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프스윙이 예를 들어 30이 나가요. 30이 나가면 스윙 크기는 하나로 만드는 건 되게 쉽거든요. 52도, 좀 더 그 로프트가 서 있는 웨지죠. 똑같은 스윙으로 하게 되면요 40이 나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스윙으로 피칭 웨지를 하면 50이 나가요. 똑같은 스윙으로 9번 하면요 60이 나가요. 그만큼 클럽이 길어질수록 70, 80, 90, 100까지 나가게 돼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어프로치 변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클럽으로 스윙 크기를 변경하면서 스윙을 좀 조정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샷, 그럼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56도 웨지로 이제 그린 주변이에요. 아까는 이제 큰 먼 거리니까 뭐 60도 나오고 70도 나오고 80도 나왔지만 그린 주변에서 아주 섬세한 터치가 필요해요. 스윙이 커지면 그만큼 섬세한 터치가 어려워져요. 제가 샌드웨지로 7시 방향까지 스윙을 하면 10m가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 10m가 날아가서 그 뭐 날아가는 것과 선 굴러가는 것까지 합쳐서 10이 나갑니다. 그러면 작은 스윙이 유리하잖아요. 52도로 바꾸면요 20이 나가요. 피칭으로 하면요 30이 나가요. 9번으로 하면요 요만큼만 하는데도 40이 나가요. 그건 어떠한 상황일 때, 최대한 러프 지역이 없고 내가 어느 정도만 띄워서 그린으로 쭉 굴려보낼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앞에 장애물이 쫙 펴져 있을 때는 클럽을 바꾸고 싶다면 차라리 하프 스윙을 해서 클럽을 키워나가는 게 좋고요. 앞에 장애물이 없이 많이 굴려야 되는 상황일 때는 큰 스윙으로 컨트롤 자신 없으면 작은 스윙을 통해서 클럽만 늘려가게 되면 10단위로서 한 가지 스윙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10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5를 보내고 싶으면 이거를 뭐 6시 반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클럽 페이스만 1시 방향으로 열게 되면, 또 몸을 11시 방향으로 열게 되면 5m만 보낼 수 있는 어프로치도 7시 크기의 스윙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괴롭힐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의 스텝들이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